완연하게 시장이 조금 다시 상승 무드를 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수는 여러 번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매도는 저는 한번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팝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현금을 항상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내가 아무리 시장이 좋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이 대비책이 있구나라는. 자, 일단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거 장 마감 후, 나스닥 일단 좋게 테슬라 발로 좋은 모습을, 상승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마감 후에 스냅의 발표가 좀 찝찝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네. 그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렇죠. 나스닥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조금,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제 분위기는 새벽에 좀 느꼈으니까, 굉장히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도 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힘이 좀 느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베어마켓 랠리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오전에 좀 약하게 시작하더니, 다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전략 후광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근데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재미는 없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뭐, 재미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전강후약의 어떤 시세를 보이는 이 시장 모습은 좀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전략우경의 어떤 이 상황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완연하게 시장이 조금 다시 상승 무드를 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 매매가 자신 있으신 분들 또는 대형주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현금 보유를 좀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시장을 기회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지수 목표치를 정하는 걸 뭐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대략 한 100포인트에서 많게 나오면 15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여력이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8월에 서머랠리까지 좀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3분기를 지나서 4분기로 접어드는 그 시점부터는 또 한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연준은 4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져 있고 그리고 목표하는 금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연준에 대항하지 말고 시장에 상승 무드로 간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셔라 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세 한 100포인트에서 한 150포인트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걸로 네네네. 예, 그 가운데서 이런 가벼운 등락의 폭은 좀 무시하고 가자. 무시하고 가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포인트 정도 오르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현대차,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과연 얼마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가를 좀 정해보시고 아 100에서 150포인트가 진짜 오르고 나니까 시장이 조금 힘이 좀 덜해지고 올라가는 이 속도도 좀 둔화되고 오히려 밑으로 좀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때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가져지게 돼요. 근데 그 시기에 가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아쉬워서 좀 더 갈 것 같아서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손절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매수는 여러 번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매수는 상당히 저는 고민을 합니다. 한 번에 사질 않고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매수는 하지만 매도는 저는 한번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팝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오게 돼 있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저한테 더 좋은 달콤한 이 과육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이 목표치 또 100에서 150포인트 남아있는 이거보다 더 올라간 수도 있고 또 그 중간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쨌든 제한된 이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한번 목표치를 설정해 놓으시고 그 자리가 오면 나는 팔겠다. 너무 과하게 잡지 마십시오. 무조건 원금을 나는 팔아야겠다. 원금 이상이 돼야지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잘 버티시고 계속 끝까지 이 약물고 버티시고 올라가시다 보면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한번 뭐 추세 상승을 가지고 긴 장기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좋고요. 그거를 기다리시고 조금이라도 중간에 뭔가 평단을 좀 낮추고 싶고 남들보다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좌 잔고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활성화라기보다는 좀 좋게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는 시장의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쨌든 이번에 증시 지수 반등을 좀 이끌었던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좀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96만 주 지금 사고 있네요. 예, 예. 기관이 팔고 있어서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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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이닉스도 뭐 거의 그냥 뭐 천 주 정도 팔았으니까 의미 없는 거고 네, 네. 거의 그냥 관망?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이 지금 선물을 매도를 하잖아요. 네. 수급을 보시면 선물을 매도를 하면 기관은 그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을 매도하면 기관은 금융투자는 그에 대한 선물을 매수로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차익 거래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금융투자라든지 다른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반대되는 어떤 상황의 이 연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이 좋아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과 시장이 좋아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 그 두 가지의 차이는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어떤 성장 가능성, 실적, 밸류에이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좋아서 외국계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막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어떤 돈이 풀렸었을 때 유동성이 풍부했었을 때의 상황이라면 지금은 주식이 그때는 사실은 이제 주식이 너무 좋아서 향후에 삼성전자의 성장성, 현대차의 성장성 그리고 다른 어떤 기타 2차 전지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그들의 주식들이 주도주가 됐던 거고 그래서 주식이 좋아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시장이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모드로 가는 상황에서 시장이 좋아지니까 주식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전과 같이 빠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빠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역시도 이런 식으로 부침이 있으면서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부침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또 최근에 그렇게 또 모양새를 보면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자동차 퐁당퐁당이거든요. 뭐 오늘 반도체가 빠지니까 자동차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 오늘 자동차가 올랐으니 내일 또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자동차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거고 그런 식으로 시장의 어떤 지수 맞추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처럼 지금의 베어마켓 랠리를 즐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더 즐길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에 대비할 것이냐 이건데 일단 우리 장시영 차장님은 좀 더 즐기자. 아직까지는 좀 썸머 랠리까지 제가 언급을 드렸으니까 베어마켓 랠리에서 썸머 랠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소한 뭐 한 150포인트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했었을 때가 150포인트 뭐 이틀만 해도 뭐 가능한 거죠. 하루 이틀만 해도 가능한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150포인트 정도는 150포인트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위아래 이렇게 계단식의 어떤 상승을 가져간다면 한 달 정도 오를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물론 뭐 꼬꾸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7월이 다 이제 지나가고 8월에 뭐 거래일이 한 20일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아마 8월 한 중순 또는 말경 이렇게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이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7월 또 이 다음 주에 또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갈무리를 하셔야 되는 시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9월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 2, 3, 4, 5, 6, 2분기 지나고 7, 8, 9, 3분기잖아요. 3분기부터는 뭐 가파른 상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분기까지 어쨌든 기업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재고 평가 이익이라든지 또는 원자재를 먼저 가지고 와서 뭐 창고에 쌓아놓고 수요가 없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어떤 평가 이익들도 많이 실적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검승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적이나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 감소의 영향에 의해서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4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에 뭔가 시장의 변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증권가의 생각들이 그렇게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맹신하라는 점은 아니지만 한 가지 그 안에 분명한 가장 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극명한 팩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연준의 정책 스탠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2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야 목표하는 금리 3.75에서 4%의 기준금리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연준은 뭐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뭐 금리를 인할 이유는 절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현재 수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주는 걸 바라는데 12월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 모든 재료들이 노출됐다 하더라도 그 노출된 재료들이 어떤 요리를 해버릴지 모릅니다. 재료만 노출됐지 아직 요리가 되진 않았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로 진행이 되면서 뭐 어디 나라 한 군데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에 대비하시려면 지금 썸머랠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시는지는 뭐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현금 계속 조금씩 보유하라고 제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 적당한 시점, 그러니까 생각하는 100에서 150포인트 종합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오르는 그 구간 내에서는 그렇죠. 이제 슬슬 현금화를 해놓자.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해놔 보시면 뭐 정말로 제 말대로 4분기 정도 이후에. 뭐 뭔가 충격이 한번 그 중간에 과정이 있겠죠. 과정에 3분기든 4분기든 그 중간 과정에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조그마한 어떤 현금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게 현금을 항상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내가 다음번 시장 아무리 시장이 좋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이 대비책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니까요. 네. 하긴 오늘 아침에도 그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아 현금을 좀 만들어서 들고 있으니까 하락해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가 돈이 있으면은 살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매수의 기회를 노리게 되거든. 맞아요. 요거에 하나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너무 무섭지가 맞습니다.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는 항상 저도 여러 번 생각하고 매도는 아 팔아야지 하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게 맞고요. 팔까 말까 할 때는 팔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주변에 이제 그 주식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름 제가 이제 존경하시는 분들도 업계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통화도 저도 답답하니까 많이 합니다. 많이 해보면 그분들 역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 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CFD 계좌 얘기도 들으면서 시장에 어떤 예상치 못한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5% 오를 게 10%, 15% 올랐던 시장이 지난 시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5%, 15% 오르게 만들어준 이 큰 손들이 지금 쉬고 있다는 거는 뭐 종목별로 크게 그렇게 이 수익률이 많이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 있죠. 예전과 같은 그런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뭐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도요. 그래서 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이 좀 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현금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한번 쉬어보세요. 쉬어보시면서 아, 요거 내가 현대차 진짜 요거 보면 나는 진짜 나머지 현금 다 봐가지고 다 살 거야.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 전략적으로 조금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3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네네네. 이제 엄청난 건데 네. 어제는 그렇게 흐름이 그냥 뭐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오늘은 어쨌든 1% 상승하는 모습. 원래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안 좋아하면은 다음 날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네. 버텨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어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길게 이제 진심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축소를 하자면 좋게 보시는 분들은 3분기, 4분기도 좋다.
라는 거고, 시니컬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3조 영업이익 나는데 현대차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그럼 4조, 5조 나와야 돼. 그리고 전기차 점유율이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테슬라가 위협할 정도로 확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점유율 해봐야 뭐 테슬라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데, 8배, 9배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바로 따라잡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사실 2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물론 테슬라 격차가 크지만 2위를 차지했다는 거는 앞으로 현대차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 비전 제시를 충분히 해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당장에는 그걸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2조,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하는들 하나, 3분기에 그러면 3조 5천억, 적어도 4조가 나와야 되는, 4조 이렇게 나와야지 주가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25만원, 30만원까지 막 직행을 할 텐데, 그럴 상황이 조금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멈춰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과 좀 생각하고 좀 따라가다 본다면, 그분들이 안 좋게 보시는 건 뭐냐면, 현대차 끝났어, 안 좋아, 여기서 주가 더 이상 못 올라, 이게 아니라 당장에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못 오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혹시라도 2분기 실적이 만약에 피크아웃이라고 한다면, 3분기의 실적이 2분기보다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거나 또는 횡보하고 있거나 이렇다고 했을 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아가,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대차 이후에 기아와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네. 이제 실적 발표를 네네.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아차가 여기서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의 수익률을 벗겨내는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마찬가지 생각으로 보시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이 매수, 바이앤홀드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든 항시 이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번외로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요,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어떤 해운선사들과는 이 다른 해운선사들과는 다르게 현대글로비스는 뭐 굉장히 조금 빠릿빠릿한 어떤 영업이익 수치라든지 또 괜찮은 영업권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에 진출한 어떤 중고차 사업이라든지 폐배터리 사업도 현대글로비스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모비스보다 저는 차라리 모비스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글로비스에 대한 어떤 색다른 관심도 한번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글로비스에 대한 어떤 색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관심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만약에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 뭔가 또 이슈가 좀 불거진다고 한다면 그거 관련해서 또 이슈가 또 이렇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새롭게 이 붙여지는 사업권들 있잖아요. 돈이 좀 될 만한 사업들. 네. 이건 다 지금 다 글로비스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그래서 물론 이제 주력 사업들은 현대차가 다 가지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뭐 캐시카우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글로비스 쪽에 몰아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뭔가 좀 이 냄새가 좀 나죠. 왜냐하면 글로비스 지분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관련 주식들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50%예요? 아니요. 예, 20% 가지고 있고요. 아, 20%?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랑 옛날에 합병 얘기도 좀 있었다가 무산됐었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또 글로비스를 주축으로 한 현대기아차의 어떤 지수사 전환도 좀 꿈꿔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또 이 현대글로비스를 뭔가 상속세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존재해 있거든요. 긍정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에서 글로비스도 접근 가능한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한해서입니다. 왜요? 어쨌든 괴를 같이 하니까 주가 흐름이라든지. 내가 현대차 없어도 글로비스나 그쪽 기아나 좀 괜찮게 보고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 막는 거야 우리의 투자 욕구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가재는 개편이라고 현대차를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관심도가 더 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테슬라의 실적 네. 이게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네. 주가도 10% 폭등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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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비하면 참 아쉬워요. 아쉽죠. 현대차. 좀 많이 아쉽죠. 우리 시장은 현대차가 그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10% 넘게 오르니 이게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 이제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 테슬라는 지금 뭐 단장의 뭐 공장이 좀 안 돌아가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좀 출하가 좀 늦어졌는데 야 이거 반도체 수급 이슈 어제 이제 볼보 회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볼보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볼보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는 이제 수요단에서의 문제 또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완전 해소가 되면서 완전 공급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라든지 차량 출하에 대해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2분기까지는 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주 물량이 나간 거지 수주 물량이라보다는 주문 물량이 나간 거지 신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출하가 늦어지는 거에 있어서 포기하고 현대차를 사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현대차나 뭐 기아차의 전기차를 사는 경우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어떤 수요 욕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테슬라의 문제점 이슈는 그냥 하나입니다. 뭐 앨런 머스크가 뻘짓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그렇게까지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 당장에 딱 하나입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서 차가 얼마만큼 빨리 나오느냐가 가장 큰 단점이자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슈가.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테슬라도 진짜 600불대로 떨어졌었을 때 눈 감고 샀어야 되는 주식이고 지금도 아직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뭐 800불까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또 한번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됐을 때 600불 미만 또는 600불 근처에 왔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놓으시는 그런 전략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